안녕하세요. 도장 부스 만들기. 에어스프레이 건으로 이제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에어스프레이 건을 그냥 마구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장 부스 만들기 시리즈로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만드는데. 지금 한 일주일, 한 열흘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참 재주가 많습니다만, 이 시로코 펜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자, 이거 처음에, 이거 이제 시로코 펜이라는 게, 이게 TIS 140, 160을 주로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190으로 제일 센 걸로 구입을 했어요. 이때는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이거 막 엄청 크더라고요.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우선 이 박스부터 뭐 엄청납니다. 크기가 완전히 압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펜도 크고 무겁고 굉장히 크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구입할 때 전부 같이 구입을 했다고요. 부속. 그러니까 요펜 말고 도장 부스를 만들 그 다른 부속들을 같이 구매를 했는데 택배가 요즘 잘안 오잖아요. 문제입니다. 이게 200ml 자바라 호스 5m를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쫙 접혀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참 재주가 많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펜. 보통 환풍기, 보통 식당이나 가정에도 욕실 환풍기가 있고, 또 식당에 좀 대형 식당에 가면은 막그 뭐야 환풍기 큰거막 여러 개 돌아가잖아요. 그런 환풍기만 봤지, 이것도 일종의 환풍기라고요, 이게. 송풍기라고도 할수 있고. 저는 이제 에어스프레이 건을 좀 세게 하려고 큰걸 사기는 샀는데, 너무 큰걸산것 같아요. 요거 오늘 조금 전에 제 동영상을 올렸어요. 오늘 요거 설치하느라고 구멍 뚫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세냐. 애들은 날아가요. 이해가 되세요? 엄청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이따 저좀 이따 보시고요. 자, 요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우선 시로코 펜을 구입을 했고요. 이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무겁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크고 무거우니까 튼튼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앵글도 이게 그냥 앵글이 아니에요. 이게 저 KS이고 작은 앵글이 아닙니다. 큰 앵글, 크고 무겁고 두꺼운 앵글. 그 앵글로 이렇게 짜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여기 면적에 맞춰서 크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2020년 9월 달에 여기가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로 이렇게 이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서 내려올 때그 많은 걸다못 가져오고 앵글 다 버리다시피 하고 앵글 다 버리다시피 하고 조금만 가져왔는데도 여기 와서 지금 한 2년을 써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여긴 시골이라 뭐 누가 뭐 에어스프레이 건 쏴도 말할 사람은 없는데요. 그래도 안 되죠.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에어스프레이 건을 지금 여기에 이게 도장 부스를 만들었고요. 뒤에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시로코 펜 설치를 하고 요 가운데쯤에 이제 필터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에어스프레이 건 작업을 하면 필터를 통과를 해서 이 펜이 빨아내기 때문에 페인트 분진하고 뭐 웬만한 건다 걸러지죠. 냄새만 약간 나가고 실질적으로 자연을 해치는 게 이제 적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구멍을 뚫고, 자, 그 다음에 소리는 줄이고, 지금 이 밤에 이게 지난주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밤중에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밤에 불 켜놓고 스마트폰 이제 그 플래시 켜가지고 뚫는 거예요. 요거 구멍 뚫는 거는 이제 요거 이전에 내가 영상으로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 구멍 뚫는 거는
지금 설명하는 영상 뒤에 구멍 뚫는 장면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스마트폰이 이게 이제 삼성 갤럭시 점프 A32이거든요.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삼각대 설치하고 분명히 위까지 충분히 나오게 구도를 잡고 녹화를 눌러버리니까 이게 와이드가 되면서 이 윗부분이 촬영이 안 돼. 이게 뭐 그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자, 지금 이게 크고 굉장히 무겁고 팬을 여기다 하기가 아주 나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는 여기다 설치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팬 구조가. 자, 지금 팬은 이제 전다 설치를 하고 전기를 연결을 했어요. 지금 바람이 얼마나 나오나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자, 시운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팬이 돌아가죠. 팬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바람이 센지 뭐 그냥 애기들은 날라갈 정도로니까요. 세상에 나는 팬이 이렇게 센 팬이 아그 우주 영화나 미국의 나사에 보면은 막 그냥 사람을 둥둥 띄우는 바람이 그런 건 봤는데 여튼 일반적으로 이런 팬이 이렇게 센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건 뭐 아유 그냥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렇게 오다가 바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환풍기 그냥 나오잖아요. 막 날아갈 정도로니까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에어스프레이 건좀 대형을 쓰려고 TIF 190FS 제일 센 걸로 구입했다고요. 140이나 160을 가장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190FS인데 아직도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오늘 밤에 지금 택배가 와가지고 밤중에 12시가 넘었다고 지금 밤에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안에 내일 이제 그 가운데 필터를 달고 실제로 에어스프레이건을 쏴가지고 얼마나 빨아내는지 원래 이제 여기에다가 자바라 그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이게 원래 실내용이라고요. 실내에서 에어스프레이건을 쏘고 요 에어 저 자바라 호스로 밖으로 연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골이고 이거 벌써 필터로 다 걸러내기 때문에 여기다 자바라고서는 안 달아도 될것 같지만 일단은 한번 시운전을 해봐. 실제 스프레이건을 쏴봐야 돼요. 그래서 에어스프레이건이 일단 요 팬으로 봐서는 한마디로 이게 저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거 사람이 날아갈 정도니 뭐 얼마나 센지 난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바람이 센 줄. 그러니까 일반 그 식당이나 이런 데 있는 환풍기하고는 이게 틀려요. 여기에 꼭그 미국의 나사에 있는 막그 바람 일으키는 막 그런 장치 같이 엄청나게 나온 바람이 셉니다. 이게 20mm인데 도출구가 200mm, 20cm인데요. 아 그냥 막 깜짝 놀래다 이거 얼마나 바람이 센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일은 여기 필터 설치해 가지고 실제 에어스프레이 건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